네, 제주도 교육청이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8년 만에 부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승진 인센티브로 학교와 교사를 움직이려는 정책은 학교 자율화 정책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모두 18곳. 종달초와 대정초, 흥산초와 북촌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1개 교와 무릉중학교와 효동중학교, 대정중학교 등 중학교 7군데입니다. 이들 학교들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외국어나 생태, 문화예술 등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특색 교육과정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들 학교들은 공통적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교사의 확보 문제입니다. 혁신적인 교육 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희망 근무 신청을 받지만 대부분 외곽 지역에 위치해 기피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학교라고 해도 원하는 사람만으로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정원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이제 그 제주시에서 거리가 이제 좀 멀고 작은 학교들은 사실 그저 수급에 어려움이 있죠. 이런 가운데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8년 만에 부활할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자율학교나 원도심 내 학교에 원활한 교사 수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해선 영구학교 근무 교사와 비슷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일부 교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승진 가산점으로 교사들을 움직이려는 정책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율학교 교사들이 교육 혁신 등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발굴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영구 가산점을 주게 되면 승진의 뜻을 든 분들이 그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 기존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들과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향적에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율학교 근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승진 가산점 부활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교육 당국은 이번 주 자율학교 지정 학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